안녕하세요. 킹카입니다. 오건희 약사님을 데려왔습니다. 신기하고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 약 픽업하러 와서 그냥 막 춤추는 환자들도 있고 그 한 2년 동안 코로나가 무섭다고 집을 안 나가신 할머니가 계세요. 그분이 갑자기 이렇게 전화가 와서 약사랑 빨리 통화를 해야겠대요. 빨리. 그분이 이제 코로나에 걸린 것 같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한참 코로나로 고생을 많이 할 때고, 실은 저희 환자들도 코로나로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쵸. 걱정이 돼서 증상이 어떻게 되시냐 했더니 증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성으로 떴지만 무증상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했더니 자기가 코로나 테스트를 한 게 아니래요. 그러면 최근에 코로나 환자와 확진자와 접촉. 이제 접촉이 있으셨냐 그렇죠. 했더니 그게 아니래요. 할머님 그러면 왜 코로나에 걸리셨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소파에 누워서 뉴스를 보고 계셨는데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렇죠. 대한 막 그런 거를 보고 있었는데 섬뜩한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 소파 밑에 이렇게 봤더니 소파가 Made in China라고. Oh my god. 그래서 코로나가 차이나 바이러스가 아니냐고, 그래서 자기가 코로나에 걸린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쇼파가 코로나에 걸려서 왔구나. 아 진짜 에피소드 모아서 진짜 틱톡 유튜브에 진짜 재밌겠다. 열심히 일하시는 약사님들한테 한번 박수를 쳐줘야죠. 영양제들 많이 물어볼 텐데 꿀팁이나 어떤 제품을 먹어야 될지 추천해 줄 수 있나요? 말하기에 앞서 영양제에 대해서 한 가지 바로잡고 싶은 게 있는 게, 영양제나 뭐 건강보조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들도 있고, 아니면 스페시픽한 그런 질병이 있을 때 그렇죠. 취약계층에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영양제나 보충제는 실은 용법이나 효과나 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임상 데이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흔히들 뭐 FDA 승인이나 하면서 파는 영양제들이 많은데, FDA는 실은 safety 측만 보장을 해줘서 인증을 해주는 거지 효능이나 효과에 대한 보증을 해주지 않아요. 특히나 한국 분들이 엄청 챙겨 먹는 게 오메가 많은데. 뭐 비타민 A, C 많죠. 그리고 또 운동하시는 분들도 보조제 챙겨 드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 저는 이제 건강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게 안정성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추천을 하자면 이상균 네, 하나 적으세요. 이상균. 어느 이상균이든 상관이 없어요. 보통 한 effective 한 게 한 10 to 20 million CFU 정도인데 그 정도면 된다면 그냥 어느 이상균이나 상관이 없다고 보고 그냥 꾸준하게 공복에 먹는 게 제일 좋다. 요즘 그래서 미국에서는 healthy gut, healthy mind이라고 하잖아요. 네, 실제로도 그런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장 건강이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면역력에도 또 영향을 미친다 해서. 유산균 그럼 진짜 많이 먹어야겠구나. 유산균은 누구나 다 챙겨 드시는 거를 저는 추천해요. 유산균은 꼭 삽시다. 무슨 홍보대사 같아. 유산균 브랜드만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약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비타민 D. 그리고 비타민 B군. 비타민 B 컴플렉스라고 많이 팔거든요. 네. 특히나 여성분들이 경구피임약 요즘에 많이 드시는데 오럴 컨트라셉티브 그걸 드시는 분들에게는 특히나 더 추천을 많이 해요. 비타민 B요? 네, 비타민 B 제품들은 신진대사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피로회복이나 신경 안정, 신경계 활성화에 도움을 줘서 비타민 B군 계열도 이제 챙겨 먹는 거를 추천해드리고요. 특히 비타민 B는 수용성이어서 몸에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흡수되는군요. 흡수되지 않고 배출이 되죠. 배출. 쏘리. 그래서 보통 이제 음식 같은 거에서 보충을 하게 되는데, 음식으로도 요즘에는 보충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양제로서 챙겨 먹어도 나쁘지 않은. 칼슘은 저는 그닥 추천하지 않아요. 저희 나이 때는. 저 20살인데 아직 키 커요. 먹는 거 키가 크지 않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는 굳이 안 먹어도 되는. 이것도 이제 좀 의견이 나뉠 수가 있는데, 어린이거나 노인분들이 아닌 그 중장년층은 굳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골다공증에 뭐 그런 위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otherwise 전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칼슘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 마그네슘. 네. 마그네슘도 신진대사나 에너지를 이제 발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미네랄인데 이거는 특히나 자연적으로 신경을 안정을 해주는 그런 기능도 갖추고 있어요. 저녁에 먹어주면 신경을 좀 안정시켜주는 효과도 있어서 조금 무디하거나 아니면 조금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은 마그네슘을 좀 저녁 때 드시면 효과를 보실 수도 있어요. 이거 사실 왜 인터넷 치면 안 나오거든요, 이런 정보들이. 그 영양제에 대해서는 쓰는 뭐 유튜브나 인터넷에만 찾아봐도 정말 견해가 정말 달라요. 그쵸. 같은 약사로 써도 추천하는 약사도 있고 이 제품을 추천 안 하는 약사도 있고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중장년층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언더라인 컨디션 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챙겨 먹어야 되는 비타민이 좀 달라지고 영양제가 달라지지만 다른 뭐 질병이나 그런 게 없는 20, 30대 뭐 건강한 성인들은 루테인이나 뭐 오메가3나 이런 거를 굳이 챙겨 먹지는 않아도 균형 잡힌 식사와 운동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엔 건강히 먹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감기약. 어떤 약을 많이 사러 와요, 사람들이? 제 친구들도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 항상 증상에 따라서 추천을 많이 해드리거든요. 네. 한국은 그 브랜드 이름으로 네. 구분이 가능한데 네. 미국 약들은 같은 브랜드 이름이지만 성분이 다른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항상 약사로 써도 주의를 요하는 게 약을 살 때도 뒤에 보면 이제 ingredient list라고 그 성분을 항상 체크를 하고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보통 이제 미열이 있거나 몸이 아프다 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타이레놀. 타이레놀이 안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부프로펜 그러니까 NSAID 계열 정도도 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해열제 기능으로 하실 수가 있고 기침 같은 경우에는 마른 기침과 웻커프라고 하거든요. 가래가 섞인 기침이 그걸 이제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 마른 기침, 장기침만 심하다 하면 그 성분표에 덱스트로메토르펜이라고 DM이거든요. DM? 네. 인스타 DM 말고요. 네. 이런 개그도 들어가야 돼요. 킹캉은. 네. 인스타 DM 말고. 약사님 멘탈 지금 흔들리시는 것 같은데 이런 뜬금없는 개그 죄송합니다. 아 멘탈이 우리 환자들한테 잘 단련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아직이죠. 이런 뜬금포는 K-아재 개그는 또 다르군요. 덱스트로메토르펜 성분은 이제 기침을 막아주는 성분이고 그 다음에 와이프네시는 가래를 좀 분해시켜줘서 조금 더 수월하게 기침을 낼 수 있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두 개가 짬뽕되어 있는 게 뮤신, 엑스티안, 로버테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코막힘 실은 제가 써봤을 때도 제일 직방이었던 거는 수도에페드린이라는 약품이 있는데 네. 이것도 주의하실 점이 수다페드가 브레이킹 배드 보신 분들은 알 수도 있는데 그 수도에페드린이 그 메탄페다민을 만드는 데 쓰이는 쓸 수 있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성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약은 약국 카운터 뒤에서 팔아야 돼요. 그쵸. 약국 카운터 뒤에서 수다페드 주세요. 아니면 제네릭 수다페드 주세요. 그쵸. 하면 받을 수 있는 약품이에요. 이거 뭐 또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아 근데 그게 다 이제 그래서 레코드 키핑이 돼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한정이 돼 있어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하죠. 드라마처럼 하겠다고 저니까 이런 이상한 상상하고 있는 거죠. 현대인들이 이제 제일 공통적인 몇 가지 있잖아요. 숙취 해소. 그거는 아직 발명된 약이 없죠. 그랬으면 제가 먼저 그렇죠 하고 있지 않을까요? 실은 한국에서는 생약 성분이 많고 그런 것들이 좀 더 활발하게 돼 있는데 안타깝게도 미국에서는 없으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나마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엘렉트로라이트 전해질을 보충해주는 것 게토레이 같은 거요? 게토레이 아니면 요즘 뭐 미국 브랜드로는 피디얼라이트 뭐 리퀴드 아이비 이런 거를 충분히 전해질을 보충을 해주면 회복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그쵸. 그다음 이제 울렁울렁거린다 하면 뭐 에메트롤 같은 그런 걸 먹으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그리고 최대한 지방이나 매운 거나 그런 거는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고 맞아요. 이거 사실 되게 사람들이 모르는데 라면 같은 건 진짜 안 좋대요 사실. 네. 짜고 매콤한 거 먹으면 안 좋대요. 네. 사실. 이미 속이 다 배려있는 상태여서 기름진 음식이거나 매콤하고 자극적인 음식은 완전 위벽이에요.
헐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컨버전이 될 수 있는 그렇죠. 탄수화물, 빵, 밥, 크래커 이런 크래커. 것들이 네. 맞아요, 크래커. 이런 것들을 좀 더 추천을 해드리고 그리고 술 마시면 머리 아프다고 타이레놀 많이 드시는데 네. 그건 절대 절대 피하셔야 하는 하지 마세요! 간은 이제 알코올을 분해를 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죠. 주말에 일하니까 화날 거 아니에요, 감도 나 진짜 주말에만 일 시키고 네, 약간 터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타이레놀이 특히나 간에 무리를 줄 수가 있어서 정 머리가 너무 아파서 이제 드셔야 된다 하시면 이제 아스피린이나 아니면 엔세드, 이부프로펜 그 계열을 드시는 게 차라리 좀 낫고 근데 왜 비타민C는 얘기는 많이 안 나는데 그거는 네, 비타민C도 추천을 하는데 비타민C도 먹으면 베네핏이 있기는 한데 비타민C를 먹으면 모든 게 해결이 돼 아, 그건 이런 아니다. 건 아니고 그냥 정말 으슬으슬하고 그쵸. 아니면 면역력을 챙기고 싶다 하면 뭐 비타민D, 비타민C 비타민C도 저도 발포제로 많이 먹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약사로서의 목표는? 사실은 큰 목표가 있는 건 아니고 얘가 죽기 전에 아니면 약사로서의 커리어가 끝나기 전까지 한 5명의 사람들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그게 제 목표인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저의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네. 제가 모르는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그런 말을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저의 할아버지 덕분에 내가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잘 장성을 하게 됐어. 잘 자라게 됐어. 너의 할아버지는 나에게 있어서 정말 생명의 은인이셔. 아. 라고 하시는 걸 듣고 나서 그렇죠. 아, 내가 의료계에서 종사를 할 거면 이런 혼자들이 있으면 나도 만족을 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5년 후에 오건이한테 카메라 보고 영상 편지 한번 주세요. 안녕. 5년 뒤에 리나에게. 5년 뒤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삶을 살고 있었으면 좋겠어. 그쯤 되면 내 가족을 끌건 아니면 한국에 있는 가족과 같이 있건 가족과도 행복한 생활을 지내고 있었으면 좋겠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 똑같을 것 같지만 나도 열심히 살고 있을게 유산균 많이 먹고 아 유산균 많이 챙겨 먹고 건강 챙겨 그러면 5년 뒤에 보자 너무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여러분 좋아하셨으면 항상 아시죠? 좋아요 댓글 다시고 구독해주시고 알림 맞춰주시고 우리 약사님한테 한번 다시 한번 박수 치시고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